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 기자의 솔까 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8월의 첫날입니다. 7월 한 달에도 참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이번 달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네. 생활치료센터에 있어야 될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남성이 빠져나가기까지 제지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외국인 확진자인 24살 A씨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탈출해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동료들과 함께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입소했습니다. A씨는 정모 씨가 몰던 택시를 잡아타고 함께 입국한 동료들이 자가 격리 중이던 천안 성환읍 남서울대 인근 원룸촌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A씨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마을까지 큰 가방을 들고도 제지 없이 걸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측은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생활동에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CCTV 등으로 수용 인력을 관리하다 A씨의 탈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원룸 건물 관리인 등에게 발각돼 탈출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돼 생활치료센터로 재입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입소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확진자가 탈출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탈출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치료센터에서 나름대로 좀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 남성이 먼저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을 위한 식사가 네. 제공되지 않아서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 등을 먹지 않는데 네. 돼지고기가 나오는 반찬이 계속돼서 제공된 겁니다. 결국 입소 이틀째까지 제공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이기지 못해 결국 탈출을 했다라는 것인데 원래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슬람인들을 위한 할랄 음식, 즉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제외된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명단에서 누락이 됐고 그래서 식사가 잘못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아, 종교적인 신념에서 이제 비롯이 된 거군요. 예. 그런데 뭐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당국의 식사 제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역도 방역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또 챙기지 못한 이런 문제점도 있네요. 예. 근데 이번 탈출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입소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그런 관리 소홀의 문제인데 네. 특히나 이번에 탈출한 외국인의 경우 한밤중에 탈출한 게 아니라 오후 2시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배낭을 메고 여행용 가방을 끌면서 빠져나왔는데 네. 이때까지 아무런 제지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더욱더 황당해하는 것이죠. 결국 CCTV로 감시는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 사람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원룸 관리인이 이제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지도 못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탈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을 텐데 예. 사실 그 천안의 생활치료 시설이 들었을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예. 주민들의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입주해 있는 아산 초사동에 있는 이전 시민들께서는 네.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복지부에다가 이제 지금 울타리 같은 담장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 정문을 통해서만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면 좀 더 관리가 편할 텐데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하다라고를 예전부터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이 발생하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울타리들은 설치해서 정문을 네. 통해서 이렇게 이 확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관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발표를 한다 밝혔습니다. 네, 아, 천안이 아니라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예.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탈출한 거군요. 예. 생활치료시설이 지금 천안과 아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그죠? 네, 아산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같이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탑승했던 택시도 있고 또 주변 또 접촉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괜찮은 겁니까?
예, 먼저 보도된 리포트에도 원래 리포트에는 택시기사의 목소리도 담겼었었는데 현재 이분께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 음성이 나오셨고요. 아, 네. 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또 이 탈출한 남성이 향했던 곳이 바로 같이 이제 취업비자를 받고 귀국을 했었던 동료들이 있는 숙소였습니다. 네. 이 동료들이 있는 숙소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렇게 뭐 확산 우려는 없다고 이렇게 아산 씨는 설명했습니다. 탈주의 원인이었던 돼지고기 식단,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사실 그 할랄 음식이라고 무슬림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 네, 한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을 위한 식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에서 누락된 것이지 그 식단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 선수들이 활약이 대단한데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좀 있습니까? 예, 먼저 펜싱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이제 두 선수인데 먼저 남자 선수 먼저 보겠습니다. 네. 펜벤저스 이제 뭐 펜싱과 어벤저스를 합친 말이기도 하고 또 펜싱 F4라고 불리면서 네. 남자 펜싱 사부르 이제 단체 대표팀이 있습니다. 이 단체전에서 얼마 전에 금메달을 따냈고 또 그들의 훈훈한 외모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대표팀의 막내 바로 오상욱 선수입니다. 네. 바로 그렇죠. 이분이 대전 분이신데 네. 원래 그 집안 형편이 이렇게 뭐 부유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펜싱을 시작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의 지원과 또 지역에서 운동선수들을 지원해주는 운사모, 즉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펜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다녔던 송촌고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전국 최강으로 이끌었고 또 그때부터 국가대표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또 네. 바로 옆에도 이제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최은정 선수입니다. 네, 이제 금산 출신의 계룡시청 소속이고요. 네. 우리 자랑스러운 충청의 태극전사인데 결승전에서는 에스토니아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준결승전에서 세계 1위인 중국을 상대로 멋진 승부를 보여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결승전과 네. 2018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번번이 중국에 무릎을 꿇고 은메달을 땄었는데 이번에 멋지게 복수를 해낸 것이죠. 네. 사실은 또 최은정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함께 이제 은메달을 딴 동료 선수들이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런 위기를 겪고 이제 은메달을 따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충청도 출신 선수들이 외모가 유달리 아주 빼어난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 근데 한국 국적이죠. 네, 네. 이제 올림픽을 대표하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뭐 베를린 올림픽 때 뭐 손기정 선수부터 해서 뭐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까지 막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었는데 네. 이봉주 선수 이후 26년 만에 올림픽 메달권에 있는 예. 이제 마라토너 오주한 선수입니다. 오주한.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바로 이제 청양군청 소속에 있는 선수인데 사실은 네. 출생지는 케냐입니다. 네. 이제 케냐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가 한국의 이 오창석 백석대 전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네. 귀화를 권유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인데요. 이름도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라는 뜻의 오주한으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씨는 아마 이제, 오창석 예, 교수를 딴 것 같고 주는 달릴주 예. 달린다. 예. 한국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주한 선수가 기록도 대단하죠. 원래 그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에 이제 귀화를 한 거로 예. 제가 생각하는데 이번 마라톤 대회 기대해 볼 만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한국인 아버지인 이 오주한 교수가 네. 이제 함께 오창석 교수가 이제 전지 훈련 등을 함께 갔다가 폐렴 등의 증상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오주한 선수가 도쿄 올림픽으로 떠나면서 오창석 교수와 또 두 번째 종국인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런 오주한 선수의 레이스 함께 응원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마지막 날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 선수 한번 볼까요? 예.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익숙하게 본 바로 대전시청의 이대훈 선수입니다. 네.
이대훈 선수가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금메달을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후에 이렇게 상대 선수에게 엄지를 날려주면서 승리를 축하해 주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결국 은퇴 결정을 해서 이제 좀 아쉽게는 됐습니다만은 이런 환한 미소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겁니다. 이대훈 선수가 지금 소속이 대전 시청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훈 선수는 말 그대로 한국 태권도의 정말 전설입니다. 예. 전설이 이제 사라지는 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예. 전설이 같지만 새로운 이제 후예가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충남 홍성 출신인데요. 홍성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바로 장준 선수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무엇보다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준 선수는 동메달 딴 다음에 시상식에서 보니까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고 경기할 때도 제가 보니까 앞으로 아마 제2의 이대훈을 아마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마치기 전에 우리 김철진 기자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아유. 폭염에 이제 코로나에 이제 네. 지치는 소식만 가득한데 요즘 선수들의 활약이 참 반갑기만 합니다. 네. 특히 씩씩한 모습이 인상 깊었던 이 양국의 김재덕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코리아 화이팅! 뭐 좀 비슷했습니까? 저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취재기자의 솔까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